안녕하십니까 코치 여러분, 저는 배용관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면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면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코칭 성과관리표준화로 열리는 코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코칭 성과관리표준화로 열리는 코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예. 코칭 성과관리 표준화로 열리는 코칭의 새로운 미래라는 이 특별한 주제를 정하시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비즈니스 트랙에서 바로 전 1세션에서 비즈 모델 중심으로 비즈니스 코칭 성과관리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표준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코칭 역량 체계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코칭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코칭 성과관리 표준화로 코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비즈니스 코칭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칭 매니지먼트 전반이 되겠습니다. 코칭 매니지먼트의 세 가지 요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십 관리, 또 코칭 과정 관리, 코칭 성과 관리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 코칭 과정 관리와 코칭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칭 매니지먼트의 개념 이해부터 마지막 BYK 코칭 성과 4단계 모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칭 과정 관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 최강명 코치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칭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코칭 과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비즈니스 코칭을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코치와 고객 모두가 좀 쉽고 또 편하고 또 실용적으로 코칭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BYK 코칭 성과 4단계 모델에 대해서 그 실용성과 검증성에 대해서 배영광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우리 최강명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람직한 코칭 모델은, 진단, 프리세션, 메인세션, 포스트세션,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냐면, 변화 성장 두 바퀴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코칭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지금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코칭을 설명을 할 때 뭔가 코칭이 차별화된다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듣는 고객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코칭 제안하러 갔다가 코칭을 설명하는데 진이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느 날 약 2019년도 정도 되는데 어떤 통찰을 얻은 것이 뭐냐면, 코칭과 교육은 우리가 코칭을 하지만 사실은 교육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만 교육은 오프제이티, 근무 현장에서 떨어져서 집체, 지식 중심, 단기 집중 훈련이라면 코칭은 OJT, 다시 말해서 근무 현장에서 연결되어져서 떠나지 않고 그 근무 현장에서 소수의 고객 맞춤, 실행 중심, 반복 훈련, 이것이 교육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BYK 코칭 성과 4단계 모델 표준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1단계가 코칭 만족도, 2단계가 의식 확장, 3단계가 충실도, 4단계가 성취도.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코칭 세션에서 성과가 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3단계와 4단계는 실행 세션에서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이 코칭 성과를 정량적으로 표준화시킴으로 인해서 코칭 고객, 또 코치, 이해관계자 모두가 그 성과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혹시 저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코칭 성과 관리 표준화로 열리는 코칭의 새로운 미래, 감사하고요. 저는 배용관 코치였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와 교육이 같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를 실제로 검증한 자료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코치님들이 관리자 구성원의 관점에서 관리자가 1차적으로 어떻게 1차 변화가 되면 2차적으로 관리자와 같이 일하는